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뭐가 이렇게 예쁜 방울방울 있나? 지금 미세먼지가 조금 심한 날이 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세탁물에도 먼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집에 들어올 때 큰 옷에 있는 먼지는 막 털고 들어와야 되고 또 의류 건조기를 돌려야 하는 그런 지금 이제 황사에도 안 되는데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이킹소다를 위주로 세제를 쓰다가 그 베이킹소다도 좀 뭔가 묻어나는 게 아닐까 해서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철에 두드러기를 예방하는 뭐 대보름에 정월에 부럼 깨기도 있지만요. 지금 시대에는 부럼 깨기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이 시대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먼지 거름망인데요. 세탁물하고 같이 이렇게 먼지 꽃같이 생긴 요 먼지 거름망을 두 개 이렇게 물을 받아서 동동 끼우시면요. 요 밑에 삼각 모양으로 뾰족한 거름망에 그 의류에 붙은 내지는 세탁물에 붙은 먼지가 걸러집니다. 물론 세탁기에도 거름망이 있는데요. 저희는 별도로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고 요거는 이제 세탁볼이라고 해서 이제 사은품으로 다섯 개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손으로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파워워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애벌빨래가 가능한 세탁기도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런 세탁기가 아니고 좀 세월이 좀 됐는 세탁기라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스피인을 또 이렇게 전체 완전히 분리해서 세척을 하긴 했는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요즘 먼지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손 세탁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볼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이죠. 정말 소리가 좀 나죠, 여러분. 이 안에 세탁볼인데 이 정전기도 예방이 되고요. 이 볼 안에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전혀 요 두 개 볼만 요 초록색하고 노란색만 넣어도요. 섬유 린스나 세탁 세제를 안 넣어도 되는 네, 베이킹 소다 자체에도 필요 없는 그런 세계 최초의 발명품인데 굉장히 뭐 몇천 원 단위로 뭐 그렇게 저희는 이제 이때까지 세제를 조금 이제 알게 모르게 축적이 된다라는 원리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붙어 있을 그 세제들 네 세탁물에 붙어 있는 세제들도 조금 제거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난치성 피부병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뭐 당연히 인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난진병이 창궐하는 시대라 이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그 복용하는 약이나 뭐 여러 가지 너무 생활에 불편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세탁물을 아주 깨끗하게 이 한 얼마간은요 이 세탁볼로 네 향기 나는 세탁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러분도 시대에 맞게 이 세탁물도 좀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네. 어제는 방송에 보니까 막 삼성, 그 프리 세탁할 수 있는 뭐 에어워시 세탁기인가요? 이게 점점 드럼 세탁기가 일반형 통돌이 세탁기로 다 바뀐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이제 애벌 빨래를 할 수 있는 통돌이 세탁기가 낫다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의학 박사님들은 뭐 세탁기가 세탁을 해주지 뭐 사람이 세탁하냐 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세탁물하고 같이 이렇게 그 세탁 세제 넣듯이 이렇게 던져 넣는 건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깨지지 않게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향기도 나고요. 네, 참 기발한 어떤 발명품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럼요. 그 세탁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는
뭐 피부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느껴봐야 그건 좀 늦는 거고요. 또 우리 손주 중에 세종대왕 임금님이 또 피부병으로 55세 또 일찍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후손이기 때문에 뭐 이시자손 아니더라도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피부면은 면역력의 최전방이고,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강원도 최전방이거든요. 그 최전방이 무너졌을 때는 정말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이고, 뭔가 이제 괴로움이나 또 약물이 굉장히 좀 피부과는 좀 세거든요. 피부과 약이 제일 유명하기, 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약을 댈 수만 있으면 안 잡수는 방향으로 하려면 세탁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죠. 운동화를 빨 때도 이걸 넣어도 되나요? 하는데 제가 이걸 넣어보니까 소리가 조금 나더라고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이게, 좀 쿠션감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분해되는 세제는 아니니까 좀, 소리가 조금 더 나는데 별로 그렇게 완전히 막 퉁탕거리는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운동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네. 운동화는 왜냐하면 이제 물을 많이 한가득 틀더라도 운동화도, 완전히 뭐, 어찌 보면은, 딱딱한, 이렇게 운동화를 세탁기에 넣어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소리가 좀 요란하게 날것 같다는, 운동화는 저희는 손으로 세탁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손빨래도 있는데 애벌빨래를 해서 지금 이제 요 먼지, 거름망에 먼지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오늘도 저희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만났는데, 정말 그 먼지 알레르기나 뭐그 오래된 그 이불이나 세탁물 안에 있는 진드기 알레르기 이런 게 있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분, 그다음에 뭐 연령을 막론하고 정말 그 요즘 세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밖에서 햇볕 이제 일광소독 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어려운 날들 있잖아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마르지 않아서 세탁은 겨울 동안에 안 한다 하게 되면 봄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네. 알게 모르게 각질도 있고 뭐그 속에서 서식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사하게 되면은 특히 피부과 뭐 알레르기 검사 이런 건 조금 비싸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발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시험 삼아서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떤지 결과 분석은 조금 있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향기 나는 발명품, 향기 나는 세탁볼과 먼지 거름망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지 없는 깨끗한 날 되시고요. 또 건강 유튜버를 통해서 건강한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